쉣! 좋은데? 너 뭐야! 너 여기서 뭐해, 새끼야! Pick the size. 안녕하세요, 피터 사이즈입니다. 지난번에 170에서 174까지의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코디를 모아봤잖아. 오늘은 176에서 179까지 해서 볼 겁니다.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. 1cm 차이 그게 뭐냐. 근데 그 말 하지 마, 새끼야. 위험한 발언이야. 1cm 죽고 사는 한국 남자들,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. 디테일하게 여기서 키대로 한번 체형대로 코디를 볼 테니까 나랑 같은 체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코디를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. 그럼 첫 번째 친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믿고 사는 국현미 176에 73kg 28살입니다. 에? 이 친구 나 기억나. 옷 잘 입는 친구야. 한번 베스트 코디에도 등재된 적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깔끔하잖아. 요런 것들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코디잖아. 티셔츠에다가 코트 입고 바지에 신발. 근데 이 완성도의 차이가 이런 같은 포맷으로 입었다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나거든. 이 친구는 내 기준에서는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친구인 것 같아. 코트, 바지, 신발까지 떨어지는 핏이 뭐라고 할 게 없어. 너무 트렌드에 잘 맞게 코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. 아, 느낌 좋습니다. 첫 번째 주자 붙여요. 청자켓 꽝꽝 옷으로 입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게 어떠시렵니까? 176에 56kg야. 너무 말랐는데? 23살입니다. 완성도 있다, 이거. 캠퍼스룩.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옷 잘 입는다고 꽤나 소문이 났을 거야. 컬러 매치 핏 너무나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이 친구 이렇게 반장갑도 껴버렸어. 근데 이런 거 찍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. 사진 찍을 때 왼쪽에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의 그림자가 나오지. 이러면은 느낌 없어집니다. 예. 요런 것까지 이제 각별히 주의해서 촬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소리야. 깐지 으떼니까요. 오케이, 넘어가겠습니다.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길. 176에 76kg 21살입니다. 아, 스톤 아일랜드 니트에다가 목걸이를 저렇게 뺀 거 과감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지 핏. 바지 밑단이 이렇게 조거팬츠처럼 쪼여지는 거 말고 툭 떨어지는 거를 매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런 코디예요.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입어버리면은 재미가 없잖아. 그러니까 이런 개성 같은 것들도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된다.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내가 존중받으려면 남을 존중해야 된다. 그거 이제 한번 입력하고 넘어갈게요. 요 정도 수에 괜찮습니다. 사진을 일단 좀 잘 찍었네, 이 친구가. 오케이, 이제 177cm 형님들 모시겠습니다.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초콜릿! 177에 85kg 25살입니다. 야, 이 친구 깐지 난다. 멋을 아는 친구야. 요런 감성, 요런 코디 같은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맨날 나일론 자켓이나 나일론 팬츠 하나쯤은 구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나일론 이제 한번 트라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에? 한 번쯤 참고할 만한 겨울 데리룩 몸! 이 친구는 177에 77kg 25살 친구입니다. 아, 좋아. 깔끔해. 더 이상 뭐라고 내가 이야기할 게 없이 깔끔하게 입었다. 헤어스타일 연출하는 것까지 너무 좋다? 그 얘기야. 야, 이 친구 느낌 아는 친구다. 딱 봐도 멋있지? 신발을 이렇게 확 재미 줘버리는 거야! 요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코디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. 요즘에 길거리에서 나 아는 척 해주는 친구들 보잖아? 아, 진짜 하나같이 다 멋있어. 뿌듯해! 그런 거 보면은. 좋아요. 다음 선수로 넘어갈게요. 요즘 핫한 카페 나들이 온유! 177에 65 나이는 모르쇠로 일관하겠습니다. 오우 쉣! 좋은데? 슬랙스가 아니라 흑청을 이렇게 매치한 것도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. 슬랙스를 매치하면 너무 감성으로 치우쳐버리기 때문에 나는 좀 이제 질감이 드러나는 데님으로 매치해야겠다 해가지고 매치를 한 친구처럼 보입니다. 아, 좋아요. 멋있다, 이 친구. 캠핑장 코스프레 갈색 수염 1, 2, 3. 177, 100kg, 32살. 32세 되면 이제 이렇게 좀 내추럴한 맛 살려줘야 된다. 약간 추신수 선수 살짝 닮은 것 같아요. 예. 남들이 나보면 캐릭터 같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.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캐릭터 같이 생겼다. 야, 30대에 요 정도로 입어주면은 나는 꽤 잘 입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? 성수동 옥상 멧돼이 177에 80, 26세. 이렇게 양말로 포인트 주는 거 신경 써서 잘해야 됩니다. 자칫 잘못 이 새끼 뿌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줘야 돼요. 신발이나 양말 바지까지는 좋은데 바버 자켓을 입고 있는 건가? 이 안에 카라 니트 가디건 요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어울리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얘가
내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럴 수가 있다. 실제로 지나가다가 보면 괜찮네, 느낌 있네, 이렇게 볼 수 있는 친구야. 확실히 얼어 뒤지는 연남동 룩 구구맨 177에 73kg 29살입니다 슈프림 가죽 자켓 되게 독특한 거 입었네. 여기다가 바지 컬러가, 와 이거 아무나 소화 못하는 컬러거든. 야 멋있네 멋있네. 헌티캡 이런 거 유행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. 나는 마이웨이 해버리겠습니다. 확실히 카리스마 있어요. 좋아요. 이 사람 다른 코디 한번 보자. 슈프림 라코스테. 어우 잘 있네 이분. 아 느낌 제대로야 지금. 어 좀 돈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어. 그것도 그렇지만 매치를 너무 잘한다. 어 느낌 있습니다.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는데 각오하기. 177에 84kg 28살입니다 야 근데 이 커스터머 클락을 28살인가? 28살에 커스터머 클락 좀 힘들 수 있어. 좀 여유가 된다면은 가디건에도 살짝 더 투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가디건이 그냥 심플하잖아. 디자인이 막 들어간 게 아니라면은 이 품질로 승부를 봐야 되거든. 거기다가 29이나 뭐 28 30대 초반에 들어서면은 가디건 깔끔하게 입어서 잘 어울리면은 그게 최고야. 막 그냥 난잡하게 옷 입을 필요 없고 깔끔하게만 입으면 돼. 이제 아이템 하나하나에 돈을 조금 더 쓰는 게 좋을 것이다. 이쁜 등산화 아무거나 착용. 177에 82kg 25살. 아 좋아요. 신발 아 독특한데? 키니야? 요거 입을 때 지금 아우터가 살짝 말아 올라져 간 것 같거든? 요거 2A 지퍼를 풀어서 좀 평평하게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느낌 so good! 베이비. 자 이제는 178로 가겠습니다. 무난한 룩이라고 생각합니다. 까치 집은 덤. 178에 86kg 22살. 그 뭐야! 새끼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잖아 형이. 너 안 되겠다. 너는 형이 영영 고통받게 해야겠어. 이 새끼 안 되겠어. 너 여기서 뭐해 새끼야? 어? 누가 널 여기다가 가뒀어 새끼야? 어? 이 새끼 여기다가 핏 괜찮나요? 이지랄해 났네. 아 나 골 때리는 새끼다. 어 핏 괜찮아. 머리 좀 만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? 근데 너 거기서 이제 나와. 형이 은근 히키코모리여서 아는데 이렇게 너 자신을 속박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. 여기서 이제 나와 새끼야? 어? 답답해 보이니까 이 새끼 금. 유리랑 돌 김김재 나일론 자켓을 레이어드를 깨버립니다. 믹스매치 극대화 시켜버리는 거야. 스포티한 에너지 아웃도어 감성 더해주는 거라고요. 어. 항상 얘기하잖아. 코튼 후드만 레이어드 하기보다는 나일론 후드까지도 이런 식으로 메리엘드 하면은 멋있다. 아 멋있다 이 친구. 어. 배경이 나은 겁니까? 옷쟁임 178에 68kg 9수. 영하게 입었어. 느낌 좋다. 사진 잘 찍었고 룩도 흔하지 않게 유니크하게 매치를 잘한 것 같아. 나이키 카브엔트 콜라보 입었네. 얘는 그냥 거기 들어가야겠다. 베스트 룩에 들어가세요. 너 느낌 좀 안다. 새끼야. 교복 차려입고 맞이하는 설 큐비. 78에 62kg 26살입니다 기본 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기본 룩인데 군더더기 없게 매치를 잘했다. 아 그렇지 클락스 신어줘야지. 여기다가 모자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. 모자가 안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모자 뭐 다 잘 어울리지 않냐? 여기다 모자 하나 들어가면 느낌 확 더 살 것 같아. 목돌 클라바 조직이 김재민 178에 70 20살입니다 야 이거 20살 감성 아닌데? 느낌 괜찮은데? 용산공원 같구나. 뭐야? 너 형이 아무데나 눕고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. 아 근데 나 또 이런 4차원적인 모습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? 20살의 간지가 아닙니다 이거는. 요즘에 이제 사이버에 정보가 넘쳐나고 나 같은 유튜버들도 많고 패션 코디 참고할 때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옷을 잘 입어요. 멋있습니다. 야 안되겠다. 너는 들어가야겠다 베스트 코디에. 느낌 졸라 좋네. 베스트 코디로 가세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 179로 가볼까? 180에 도달하지 못한 179에 있는 친구들입니다. 제주 우도바다 이스키용 179에 74 23살이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코튼 후드를 레이어드 했을 텐데 나일론 후드 점퍼를 레이어드를 했어. 아 좋습니다. 멋있어요. 핏대형 볼트까지 충참은 11자 모스 179에 75kg 23살입니다 깔끔하게 좋네. 깔끔하게 좋아. 야 이건 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. 이거 행커치프야 뭐야. 너 이거 좀 덜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. 뭐 너 자유긴 하지만 이 청자켓에 행커치프를 한다? 그래 23살이면은 이렇게 해도 돼. 너 마음대로 해. 시도는 좋았어. 시도는 핏대형 볼 때까지 숨참어. 이 새끼 아직까지 안 뒤졌어? 아 좋아. 앵글런 바지인가? 딱 앵글런 바지인데? 그치 이 스트링 보면 알 수 있어. 핏이란 이 스트링만 좀 넣었어도 훨씬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옷 잘 입네 이 친구. 야 근데 이거는 왜 달고 다니는 거야? 요거 왜 찰랑찰랑 거리는 거야? 요것만 좀 이제 자제해 주시면은 충분히 이 룩은 너무 멋있다. 으띠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는 이제 182
이상으로 가겠습니다. 예. 너희들이 막 그 180 이상은 머리보도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아니야. 걔네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존나 많거든.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새끼야 큐.